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형수님. 아, 웬일이세요? 저기요, 혹시... 왜요? 왜? 저 무슨 일 있어요? 혹시 경숙이라는 여자 아세요? 경숙이라는 여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숙이요? 아, 경숙이가 누군데요? 애들 아빠 옛날에 고향에서 만난 여자요. 어머니한테 다 들었으니까 모른 척 마세요. 아이, 제가 뭘 모르지. 경숙이. 그 경숙이. 어떤 여자였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형수님. 아니, 저 그런 게 갑자기 왜 궁금해요? 꼭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저 뭘 알고 싶으신데요? 솔직히 첫사랑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첫사랑이었어요? 아유, 그럼요. 그냥 저 소시적에, 그러니까 소시적에 그 한 동네 살던 그냥 동생이었어요. 그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자란 여잔데, 아, 형님이 아시다시피 이 정이 많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안쓰러워서 그냥 오빠처럼 뭐 챙겨주고 뭐 그런 사이예요. 에.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형수님? 뭐 숨기시는 거 없으시죠, 저한테? 아유, 숨기다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숨기긴 뭘 숨겨요? 운동하러 오셨어요? 예. 제가 인사시켜드릴게요. 이쪽은 우리 회사 신인 이순신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레스토랑에서. 이정이랑 같이 있던 그 아가씨? 네. 우리 신 대표가 아주 야심차게 키우는 신인이라던데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만나네. 매력 있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아야. 진호 씨도 여기서 운동하는구나? 누군가 했어요. 아니, 아는 사이에요? 네. 좀 알죠? 자,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나 한잔 할까? 아, 좋죠. 네. 그럼 옷 좀 갈아입고 나오세요. 오케이. 네. 열쇠 좀 주세요. 그럼 운동하세요, 이순신 씨. 네? 운동하러 왔잖아, 그죠? 자, 이쪽으로. 인증샷 찍어보네. 러닝머신 한 시간. 이쪽 배경으로 해. 이런 식으로. 우리 신 대표가 아주 야심차게 키우는 신인이라던데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만나네. 매력 있는데? 나 오늘 손 씻지 말아야겠다.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준호 씨? 왜? 긴장되는 모양이지? 헬스클럽 데리고 다닌 정도로 내가 긴장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하고 있을게. 요새 둘이 무슨 꿍꿍이 꾸미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 어떻게 발탁했어? 귀엽던데? 그쵸.
아니 누님은 아침부터 무슨 농담을 또 그렇게. 왜? 좀 평범하긴 해도 눈빛도 살아있고 느낌이 좋던데? 역시 신 대표 한복이 남다르네. 잘해봐. 아니 누님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역시. 역시 선생님이 제대로 보실 줄 아시네. 잘 보셨어요. 아주 놀라운 친구예요. 잠재력이 엄청난 친구죠. 그래? 진호 씨가 그 친구 만들어서 제자리에 앉힐 거래요. 제 라이벌로요. 라이벌? 6개월 안에 만들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대표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자신감과 자만심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아, 왜 이러세요? 저 마이더스 손입니다. 못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 긴장해라 최연아. 조만간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거니까. 같이 가요. 아, 주세요. 준비해 놓을게요. 괜찮아요? 나 죽었다 깨나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야 물준주라 접수. 응? 박찬호 물 물. 됐어. 미안하다 박찬호. 야 그래서 그렇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설마 뭐 같이 하룻밤 보냈다고 결혼이라도 하자는 건 아니지? 결혼 못할 것도 없지. 근데 그날 밤에 야 내가 너 구닥다른 건 알았지만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뭐 책임지겠다는 뜻이야? 책임? 그래 책임. 아, 야 유혹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책임을 져? 너는 피해자야 피해자. 아, 찬우야. 나는 너랑 진지 모드 되기 싫어. 미안한 말이지만 난 너 별로야. 아, 어떡해, 어떡해. 나 뭐라고 한 거야. 과장님, 이거 광고 1차인데요. 컨펌 좀 해주세요. 여기 두 가. 응,
저기 과장님, 그날 그 원나잇 했다던 그 친구분 어떻게 됐어요? 아니, 너무 궁금해서요. 원나잇이라니? 아니야, 장구 아니야. 네? 아씨, 몰라. 필름이 딱 끊겨서 착각했나 봐. 네? 어. 어, 나 말고 그 내 친구 말했잖아 그때. 아. 이유신 너무 미친 거야. 술이 왜 술지? 술을 끊어야 돼 내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저 혹시 박찬우 선생님 계신가요? 박찬우 선생님이요? 예.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잠깐 만나려고 하는데. 아, 예. 저쪽으로 가보세요. 아. 웬일이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전화를? 바빴어. 왜? 왜? 아, 그... 야,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를 왜 안 했어? 그냥 나 혼자 오바했잖아. 선생님, 환자분 처치실에서 기다리시는데요. 네. 가요. 가? 저... 아... 정류장 앞에 혼자 버려져 있더라고. 예? 경찰서에 보내려 했는데 너무 울기에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이 날씨인데 싸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어? 마을 하나로 달랑 싸가지고 니네 엄마도 정말 너무했다. 소시적에 한 동네 살던 동생이었어요. 아그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자란 여잔데, 아 형님이 아시다시피 정이 많잖아요. 그냥 안쓰러워서 오빠처럼 챙겨주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너무 오래전 기록이라서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김경수. 아, 여기 있네요, 김경수. 이 사진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으네요. 근데 19살 때 여기서 나가서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연락처 같은 것도 아예 없고요. 어떻게 소식을 알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현재로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가면 대부분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래도 어떻게 좀... 순서문은 좀 해보겠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자, 청소 그만하라고. 다들 모이지. 음식 식겠다. 들어. 네. 네. 자, 어서 앉아. 다들 왔나? 아직. 아, 순시 씨. 네. 이쪽으로 와. 내가 특별히 순시 씨 위해서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자, 오늘 맛있게 배불리 먹읍시다. 네. 자, 들어요. 잘 먹겠습니다. 점장님. 점장님, 제가 뭐가 예쁘다고 맨날 챙깁니까? 야, 그럼 넌 왜 그렇게 순신 씨 못 살게 굴어? 제가 언제요? 재범이 형 혹시 순신 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미쳤냐? 내가 저런 일 내가 왜? 야, 그럼 넌 왜 그러는데? 야, 너 그러다 너 때문에 순시 씨 그만두면 어쩔 거야? 아이, 아니에요, 점장님. 선배님이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데요. 점장님,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점장님 쟤만 이뻐하니까 그렇죠. 내가 점장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혹시 점장님이야말로 순신이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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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선배님은 또 왜 그러세요? 점장님은 그냥 제가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배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빨리 적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시죠? 그래, 너 요즘 알바구실 좀 하더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습니다.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엄마 편찮으셔. 몸살 나셨나 봐. 몸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입맛도 통 없는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다 큰 병 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많이 아파요? 괜찮아. 올라가서 쉬어. 엄마. 괜찮대도 올라가 쉬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나 금방 씻고 올게. 나 오늘 엄마 옆에서 잘래. 괜찮대니까. 미안해.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베이글 열어 마세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무슨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프로야구 오픈 날 개막식에서 딱 비키니만 입고 딱 앉아 있다든지. 네. 그래서 너 걔한테 그걸 시키자는 거야? 아,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한강에
뛰어든 사람을 구조한다든가. 네. 그게 다야? 네. 인성아, 너 월급 너무 쉽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냐? 아, 대표님. 도대체 걔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저요, 이번에 진짜 대표님 안목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 실망했어? 네. 그럼 내가 사표 수리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아니, 걔가 오늘 헬스클럽도 안 나왔답니다. 아니, 난다기 나온 애들도 다 나와갖고 땀뻘 뻘으려가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아, 걔는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헬스클럽을 안 나왔다고? 네. 요게 진짜로... 학교 가는구나? 언니, 엄마는 좀 어때? 이따가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갈까봐. 넌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 언니가 우체 학교 바르다 주고 바로 올게. 출근 안 했어? 괜찮아, 오늘 월차 냈어. 엄마 이거 얼른 죽 좀 좀 드셔보세요. 아휴, 아 월차는 웬 월차야. 나 그러다 잘리면 어쩔 거야. 아, 힘들게 취직했는데. 괜찮다니까. 점장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얼른 이거 죽 좀 드셔보세요. 그래, 약도 좀 먹지. 괜찮으니까 너 나와서 출근해. 일어나와서. 아유, 일어나라니까.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너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집이라고?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지금 등산하러 갈 거니까 복장 갖춰 입고 집 앞 정류장으로 당장 나와. 등산요? 아, 저기 지금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당장 나와. 어, 깜짝이야, 씨. 야, 너 이게 등산복이야? 이게 뭐 어때서요? 네, 봐봐, 봐봐. 네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어떤 태도로, 어? 삶을 대하는지 알 수가 있어, 어? 아니, 제 태도가 뭐 어때서요? 뭐 등산 간다고 꼭 등산복 입어야 되나? 우리 할머니가 뭐 꼭 그 일 못하는 놈들이 연장 탓한다더만. 뭐, 넘? 너 지금 놈이라 그랬어? 아니, 그 속담이 그렇다고요. 속담 몰라요? 자, 따라해봐. TPO. TPO?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 옷을 입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땐 형식도 내용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TPO, 오케이? 네. 그리고 너 오늘 헬스 왜 안 나왔어? 너 이번 계약이 너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니? 아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니네 집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데. 너 설마 6개월 동안 대충 때우겠다 그런 심보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널 보면은 도전의식도 없고 투지도 없고, 아, 도무지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널 보면 그 실패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가 뭔지 딱 보여, 알아? 자, 오늘부터 정신력 강화 훈련에 들어간다. 정신력 강화요? 아휴, 따라와.
자, 세상 사람들 한번 봐. 모두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어, 죽을 힘을 다해. 근데 넌 탱자탱자 놀면서 하늘에서 행운이나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떨어지면 뭐하나, 받아먹지도 못하는데. 아저씨, 아니 대표님. 됐어, 변명은 됐고. 저 정상 보이지? 인생은 등산과도 같다는 말 들어봤을 거야. 자, 정상이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내가 오늘 너한테 정상에 올라가는 기쁨을 가르쳐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완전 멋있어. 엄마? 너 어디니? 어디긴 호텔이지. 카드 안 돼서 이 안에서 꼼짝마 하고 있어. 엄마 언제 올 거야? 너 얼른 피해 숨어. 네 아빠 지금 너 거기 찾으러 가셨어. 뭐?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서? 너 있을 때 뻔하잖아. 나도 이번엔 몰라. 붙잡혀서 어쩔 수 없어. 엄마! 이정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조용히 말할게. 따라와. 아빠 잠깐만요. 야, 잠깐만 무슨 잠깐만이야? 아빠, 나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내 꿈 펼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집에 안 가요. 꿈 좋아한다. 그게 꿈이야? 그럼요. 그게 꿈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심을 쓰는 결정인데요. 이정아.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바쁘실 텐데 그냥 가던 길 가시죠. 지난번에 얘기 잘 끝난 걸로 아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한번 시도나 해보게 해주시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줌마! 힘들긴 누가 힘들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너 괜히 꽤 피울 생각에 이러는 거 아니야? 올라가요 그럼. 야! 그 정상을 밟는 것도 중요해. 중요한데 이 그 과정도 중요한 거야. 그 주위 경관도 둘러보고 진솔한 대화도 좀 나누고. 대화요? 해요 그러면. 너 여기 꽉 잡고 있나 보다. 자주 왔나 봐. 그럼요. 우리 아빠랑 주말마다 왔었던 덴데. 그럼 그렇지. 저쪽에 가면은 약수터도 있는데 뭐 안 마르세요? 나 그런 거 안 마셔.
야, 너 지금 뭐 해? 왜요? 이 몸에 엄청 좋은 건데. 아저씨, 아니 대표님도 같이 하실래요? 엄청 시원해요. 야, 진짜. 야, 지금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제 이미지 관리 해야 돼. 그거 아줌마 비하 발언이거든요. 이거 못 돼서. 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근데 너 그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냐? 부모님이랑 할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순수할 순해 믿을 신, 나 자신을 굳게 믿고 강하게 살아라. 뜻은 좋네. 근데 데뷔하려면 개명해야 돼. 개명이요? 너 그럼 그 이름을 그냥 갈라 그랬어? 야, 세상 사람들 다 놀래킬 일 있냐? 유명한 장명한테 내가 거금 주고 내가 이름 좋은 이름 만들어줄 테니까 이름 바꾸자. 왜 남의 이름을 막 그렇게 함부로 바꾸죠? 우리 아빠가 아시면 얼마나 섭섭해하실 텐데요.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빠 아빠 그러냐? 내가 니네 아버지 만나서 허락 받을 테니까 이름 바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름 바꾸자고 하지 마세요. 야, 같이 가. 같이 가자. 되겠어요? 아침마다 저랑 같이 런닝머신이라도 좀 뛰실래요? 어제 일하느라고 내가 밤샘해서 그래. 내가 너처럼 뭐 하느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아? 아휴, 이러다 여기서 밤 새겠어요. 오늘 안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저거 야,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천천히. 야,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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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유, 참. 안 다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봐, 어? 내가 아까 말했지, TPO 복장을 딱 갖춰 입으니까 안 다치잖아. 가, 얼른 가. 너 운동신경도 없는 녀석이 붙잡긴 왜 붙잡아? 제가 언제요? 그리고 운동신경 대표님이 없는 거지. 어? 만날 때마다 어디 걸려가지고 핑핑 넘어지기나 하면서. 내가 언제? 오늘은 어? 나무 이게 뿌리가. 아유, 이러다가 여기서 산에서 밤 새겠어요. 이제 그만 내려갈까요? 안 돼. 정상은 밟아야지.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다 볼 내용이 따로 없네. 아, 그럼 빨리 와요. 야,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 야!
좋다. 그거 이리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 먹어. 잘 있었어, 우주야? 네. 요새 아줌마가 네 자랑 많이 하시더라. 너 여기저기서 중매 많이 들어온다면서? 아, 엄마도 참. 엄마, 할머니 단팥빵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맞다. 깜빡했다. 내가 갔다 올게. 잠시만 기다려. 야, 우주 저 자식 다 컸네. 찬우야, 사실 난 네가 유신이랑 잘 될 줄 알았어. 니네들 어릴 때부터 티격태격하면서도 맨날 붙어 다니는 게 참 보기 좋았거든. 둘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아,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누나? 아저씨. 어? 거기서 뭐 하세요? 뭐, 아니 날씨가 좋은데. 근데 너 여기 웬일이냐? 왕 주세요. 왕? 야, 근데 너 우리 빵 맛 없다고 그랬잖아. 나 말고 우리 할머니 들을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사람 니네 아빠야? 그건 왜요? 아니 그냥. 네, 우리 아빠예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갈게요. 안녕. 도와달라 그러려는데. 찬우 아저씨가 오빠야? 응. 찬우 아저씨 마음에 들어? 잘생겼잖아. 어, 일찍 왔네? 엄마는? 어, 방에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 어, 우지야, 가서 손 씻고. 응. 너 찬우랑 무슨 일 있었니? 일? 무슨 일? 어, 아까 만났는데 좀 이상했어. 뭐 개 이상한 게 뭐 하루 이틀인가? 왜 뭐 이상한 말 같은 거 해? 이상한 말?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우주가 할머니 드린다고 샀어요.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우주가 겉은 까칠해 보여도 속정은 깊은 애예요, 할머니. 이 집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서방하고는 전화 자주 하나? 네? 어, 네. 젊을 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 우차든지 일찍 귀국하라 해라.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서방이 내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더이. 많이 바쁜가 보지? 예. 암만 바빠도 장인 문상도 못 올면 지 바쁜 게 그게 정상이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네, 할머니. 아이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적적하니 말이 아니다. 이미는 좀 어떻노? 열은 좀 내리신 것 같아요.
할머니, 엄마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내가 뭐를 안 헤아렸는데? 엄마, 아직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누가 안 힘들다 했나? 운동한다고 공연실이 펄펄 날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만다고 그림 무리를 하노? 누가 시킨나? 당신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아니라고 딱 한마디만. 한마디만 해봐. 여보세요? 어제 들르셨던 보육원입니다. 김경숙 씨 말인데요. 잘 아신다는 분이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처 받아 적으시겠습니까? 너 내일부터 헬스 빠지지 마. 그리고 오늘 느꼈던 그 정상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 그 집에 가서 그 연습생 일지에 기록해봐. 내일도 등산해요? 이건 특별 훈련이야. 내일부터는 연기 레슨 받을 거고. 가자. 근데 저기요, 우리 짝에서 밥 먹고 가지 않으실래요? 저기 내장탕 진짜 맛있는데. 저 아줌마가 막걸리도 직접 담그는데. 다이어트 안 해? 아우, 이걸. 등산 갔다 왔어? 예, 엄마. 아. 예, 예. 기쁜 소식 있어. 이정이 연기자 시키기로 했다. 니네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푸셨어. 이제 너만 도와주면 완벽해. 아버지가 갑자기 왜요? 정성이 감흡한 거지. 감흡? 남의 자식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원장님. 무슨 얘기를요? 나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이 포기시키고 싶으시죠? 그거 도와드린다는 뜻이에요. 일단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작을 해야 포기를 하죠. 저렇게 갈망이 큰데 쉽게 포기가 되겠어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포기시킬게요. 그만두고 마음 적게 만들어 드릴게요. 원장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 정도면 윈윈이 되는 건가요? 아줌마! 짐 다 쌌어요! 아버지, 이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쟤 왜 허락하셨냐고요? 네가 그런 말할 주제가 되냐? 저 녀석이 저러는 거 네 영향이 크다는 생각 안 들어? 그게 왜 저 때문입니까? 아버지 손에서 해결하세요. 저한테 괜히 미루지 마시고. 너는 신경 꺼도 돼. 그냥 내버려둬. 저러다 말겠지.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해. 니들 둘 다 어차피 멋대로 사는 녀석들 아니었어? 나도 이제 손 들었어. 이거 패턴이 좀 촌스럽네. 작년에 산 거라서 그런가? 근데 이 색깔?
응? 이건 어때, 엄마? 이건 좀 올드해 보이지, 응? 예. 그거보다 이거. 이거 어떨까? 아우,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치면 저 백화점에 가자. 아우, 가지 쓰는 만한데 왜 이렇게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 제대로 된 게 없어, 응? 야, 신희정. 너 지금 뭐 하냐? 예, 준호야. 예, 앞으로 저 미령이한테 연기 수업 받으러 갈 건데 뭐가 낫니? 응? 뭐가 나? 연기 수업이요? 응. 송 선생님이 특별히 나만 개인지도 해주신대. 거봐, 내가 뭘 했어? 오빠 후회할 거라 그랬지? 오빤 미래의 대스타를 눈앞에서 놓친 거야. 그 아줌마 안목 있으셔. 딱 알아보시는 것 봐. 엄마 송 선생님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니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얘. 아유, 걔가 전 그래. 사람 놀래키는데 선수야. 예, 이정아, 봐봐봐. 봄이라 이런 색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응? 어때? 아. 아. 아니, 아버지는 무슨 속셈으로다가 쟤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야? 선생님이 특별히 나만 개인지도 해주신대. 송미룡 데뷔 30주년? 와, 장난 진짜. 어떡해? 아이고, 집에 도둑이 들어도 모르겠다. 아유, 아 송미령이 그렇게 이뻐요. 아주 그냥 뻥에 갔네. 어? 무슨 말이야, 엄마? 아, 이 동네 송미령이 이사 왔잖아. 니네 아빠 한번 보더니 완전히 반해버렸나 보다. 야, 아, 아유, 아, 내가 언제? 아이고, 아유, 주책, 주책. 아니, 근데 이 영감이 요새 나이를 거꾸로 먹나? 어, 아빠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 아니야. 아니, 아니라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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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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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 네. 앉았어. 뭐 먹을 것 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아니 근데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걱정 있는 거야? 걱정은요. 안 주무세요? 응. 예, 너 선 안 볼래? 응? 우리 가게 손님 중에 박 사장님 알지? 예, 그분 먼 조카가 있는데 그냥 인물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 다 아주 대단하댄다, 응? 약속 잡을 테니까 시간 좀 내, 알았지? 엄마, 저기 그... 응? 왜? 왜 전화 안 받아? 누군데 그래? 아, 아니에요. 아무튼 약속 잡는다, 그런 줄 알아. 아쇼. 엄마! 여기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김경숙 씨 친구분을 잘 아신다네요. 한번 만나보시면 소식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서 오세요. 저기 아까 전화 걸었던 사람인데요. 김경숙 씨라고. 아, 네. 이쪽으로. 대체 누구신데 경숙이를 찾으세요? 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꼭 찾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저도 연락처는 몰라요. 소식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친구분이세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럼 거기 나와서도 쭉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네. 결혼하기 전까진 간간히 연락하고 그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요. 일찌감치 결혼해서 신랑이랑 미국 갔다고 들었어요. 언제 결혼을 했는데요? 보육원 나오자마자 남자 생겨서 1년 만에 결혼해서 바로 미국 갔을걸요? 애는요? 애는 안 낳았어요? 애? 애 소식은 들은 적 없는데요? 이 목도리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김경숙 씨 거 아닌가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이게 경숙이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만. 다시 말해봐, 누가 찾아왔다고? 누군데? 확실하게 물어봤어야지. 뭐라고? 애 낳은 걸 물어봐? 아니, 기자가 아닌 건 확실하다 이거지. 아, 됐어 됐어, 끊어. 알았어. 알았다고 돈 금방 붙여준다고? 송 선생님, 저 신준호입니다. 아, 예.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릴 일이 있어서. 그 며칠 전에 그 헬스클럽에서 봤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고. 아, 예. 찾으셨어요? 아, 앉아봐요. 자, 이게 뭐예요? 아, 요새 통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서. 뭐 식단 편이 뭐니 그런 거 지키느라고 고생 많죠? 아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요. 이거 닭가슴살이랑 야채로 만든 거라서 칼로리도 그닥 안 높아요. 요새 어때요? 연습생 생활 재미있어요? 아직은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일단 다이어트부터 하래서. 그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내가 공정계약인지 한번 봐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인데 지켜야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다 나중에 뜨기라도 하면 이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된다니까. 점장님은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뭐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지금 뭐 먹냐? 먹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형, 이게 뭐 먹이지 마. 지금 식단표대로 먹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오늘부터 퇴근하고 이쪽으로 찾아가 봐. 너 연기 가르쳐줄 선생님 댁이니까. 연기 선생님이요? 늦지 말고 칼같이 가라. 천금 같은 기회니까, 알았어? 네. 아니, 쟤는 걸음걸이고 왜 저래? 뭐 아는 거 있어요? 웃지마!
나 지금 니네 집 앞 빵집이야. 기다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와라. 어서 오세요.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왜?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르냐? 너답지 않게. 내가 뭐 까칠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아니 우리 앉았으면 앉았다고 말을 하지. 나 혼자 괜히 오바했잖아. 그 얘기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 박찬우 진짜 못 말려. 결혼? 사람 놀리니까 재밌디? 나 완전 민망한 거 알지? 좀 이해 좀 해주라. 내가 요새 술만 마시면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 있지?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야. 내가 너한테 실수했잖아. 사과할게. 미안. 됐어.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괜찮아. 사과할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어. 간다. 찬우야! 야! 찬우야! 형님! 어? 왜 그러십니까, 형님? 아, 쟤네들 쟤네 어떡하지? 누구요? 아, 누구? 누가 감히 우리 형님을, 어? 야, 찬우야! 박찬우! 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야,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대체 왜 그러냐고! 어? 널 좋아하니까 화가 나. 널 좋아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게 화가 나. 화나는 거 어떡하라고! 아프다면서 어딜 그래 돌아다니다 오노? 좀 다녀올 데가 있어서요. 어디를? 네 일을 정신이 있으면 창훈이 뺑소니 부음인 잡을 생각이나 해라. 인자는 아주 포기할 생각이가. 창훈이 네한테 어떤 남편이었노? 얼마나 네밖에는 몰랐노?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범인 잡아서 창우야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이가. 맞아요, 언니. 맞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남편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허전해서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요. 순신이 안 들어왔어요? 무슨 용기를 쓰는 이런 데서 봐드래? 오, 좋다.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어서 와요, 순신 씨. 인생 바꿔준다니까. 열정도 없고 오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알아? 대표님 능력이 고작 성형시키는 거예요? 조만간 이정희 연기 쪽은 고개도 안 돌리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꼴을 당해놓고 또 연기하겠다는 거 아니지? 언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죄송해요 엄마.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바꾸는 거야.